How are you? 유지입니다. 자,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만화 리액션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윌크래프터님의 영상 준비했어요. 자, 저번에 거의 뭐 막장 엄마한테 학대를 받았던 이 베이비 히로빈. 히로빈의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꿀잼 열차 바로 한번 출발해봅니다. 뽀뽀! 히로빈 뭐야 이거? 얘 상태가 조금 이상한데요? 어? 거지 노숙자가 되어버린 히로빈입니다. 배고파. 저기요. 지나가던 행인이 불쌍하다고 고기 하나 던져줬네요. 아니 웬 개가? 손대지 마. 내 거야. 내 거라고. 내놔라. 멍. 누가 개지? 얘도 개인가? 이 별거 따는 게 이 고기는 this is mine. 내 거야. 어여. 어? 어? 잠깐만, 댕댕아. 배고파. 망. 불쌍해. 어떡해. 나도 배고프지만 양보할게. 뭐? 냠냠냠냠냠. 괜찮니 이제? 월. 다행이야. 살아서. 나는 배고프지만 괜찮아. 일단은 댕댕이 하나 살렸으니까. 근데 진짜 배고프다. 오케이. 이러다 나도 죽겠는데. 어? 아니 뭐야 저거! 댕댕이 한 마리 살렸더니 단체 댕댕이 가족들이 왔습니다. 왜 그래? 왜 그래? 오지 마! 오지 마! 노! 노! 어? 얘들아, 그렇지. 아니, 와! 고기 한 개를 투자했더니 고기 여섯 개가 불어서 왔다. 고기가 네 배로 불어서 왔네. 개꿀. 어머, 잠깐만. 이놈의 자식들, 고기도 놓쳐봐라. 도도도도도도. 왕! 아제. 고기를 어디서 구해왔나 했더만 정육점 덜었구나. 하지만 이미 안돼. 오늘 장사 개망했어. 내 고기. 딴딴딴딴딴딴. 뭐야, 히로빈 거지가 아니었는데요? 집이 있는데. 아냐냐냐. 아이고 아버님도 참 재밌으셔. 나나나나나 키키키키. 얘 이거 예전 모습인가요? 평화로웠던 히로빈네 가족? 응? 뭐야? 불이 났다. 아! 불났어요. 불불불 불! No! 제발! 아! 제가 왜 이렇게 대화가 나누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아니 왜 이렇게 평화로워? 어디서 탄 냄새 안 나요? 야, 집 터지겠다! 와, 안 돼. 뭔가 이끌리듯이 왔는데 집이 전부 다 불 다 버렸습니다. 예전에 부자였구나 히로빈이. 그렇게 모든 것을 잃고 노숙자가 되어버린 베이비 히로빈. 이런 거 어떡하면 좋아 이제 진짜. 잠깐만. 아우 똥물. 아! 그때 레스토랑이 보입니다. 슈슈슈슈슈슈슈. 근데 히로빈아 너 돈 있니? 어? 아!
뭔가 친거 같은데. 아 안녕하세요. 저기 남은 음식 같은 거 없을까요? 저 거지 꼴 좀 봐. 이건 설마 음식물 쓰레기통 뒤지려는 거야? 따다다다다다다다. 오케이. 어머나 세상에 남은 음식물 쓰레기 먹고. 아이고. 어? 뭐지? 쓰레기통이 살아 움직인다. 어? 어, 와우 너무 맛있는. This is apple. 아니? 어. 이 자식 어디 뒤져? 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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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니 거 그 그냥 훔친 것도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 조금 가져간 건데 그것마저도 뭐라고 하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아 하지만 이미 썩어가지고 파리가 잔뜩 꼬여 있는데도 그거 좋다고 먹는 이 모습 너무 안타깝네요. 하지만 썩은 사과였습니다. 나 뭐 하고 있는 거지? 나 진짜 어떡하면 좋아? 어 설상가상 비까지 와요. 그때 지나가던 평화로운 다른 가족. 뭐야 이 거지는? 여기 불쌍하네. 이거라도 먹을래? 어머 알렉스야 빨리 오렴. 어 안녕 갈게요. 오 착하게도 또 사과 하나 주고 갔네요. 고마워. 맛있게 먹을게. 그렇게 낮이 밝았고 아 오늘도 노숙 그 자체를 해버린 베이비 히로빈. 어? 하이 잘 잤니? 따라와. 뭐죠?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지? 새로운 친구가 생긴 건가 이러면? 박스? 설마 내가 조금 준비해봤어. 어때 마음에 드니? 알렉스야 너 이제 씩 말도 없이 사라지더만.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어? 어? 난 괜찮아. 잘가 고마워. 아 요렇게 되면은 히로빈 입장에서는 거의 뭐 최고급 하우스 안 부럽죠. 어? 와 알렉스가 또 먹을 것도 갖다 줬네. 어 샌드위치랑 장난감까지. 감동이야. 아 이건 안 돼. 이건 내 거야 임마. 이거 진짜 안 돼. 어? 어? 히로빈 변했어. 어, 우리 아기가 배고파요. 댕무르. 아, 또 망 흔들린다. 안 줄 거야? 그렇게 또 자기 먹을 것도 모자른데 그걸 또 나눠주네요. 아이고. 갑자기 현타 온 히로빈. 응? 뭐야? 니들 또 어디서 왔어? 아니 이 동네 개들한테 전부 소문났나 본데? 호구 잡혔어. 아 배고파. 아, 아이 모르겠다 그냥 잠이나 자자. 아유 진짜. 어 몰라요. 왜 이렇게 된 거야 내 인생. 그렇게 밤이 되었고 울다 지쳐 잠들어버린 히로빈 꿈을 꿉니다. 집이 불타버린 장면. 아이고
그리고 같이 불타는 악몽을 꾸는데요. 아니? 뭐야? 아, 심지어 안 돼! 상단까지 불탔다. 어떡하지? 저 딴 걸 집이라고 살고 있냐? 참을 수 없다! 뿡! 아! 이 자식들. 들어와봐. 아니, 무기는 좀. 아, 아야. 진짜 집 탄 것도 서러운데. 아, 집단 다구리까지 당해버립니다. 어이, 월월. 아, 이때 도움을 받는구나. 역시 착하게 살고 봐야 돼. 댕댕이가 도와주러 오네요. No, 도망쳐. 어이, 여기 어디? 나쁜 자식들 도망가는구나. 하지만 집이 불타버리고 없어졌어요. 어떡해. 아, 안 돼. 그냥 싹 다 불타버려서 쟤밖에 안 남아버리는 히로빈의 러브하우스와. 아, 그리고 인형까지 타버렸네. 히로빈 언제쯤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낮이 밝아왔고 불타버린 인형을 털레털레 들고 돌아다니는 히로빈. 뭐? 월! 따라와. 헉, 알렉스다. 설마? 사과도 줬었고 집도 줬고. 엄마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착한 일 하고 있었니? 이리 오려무나 아가야. 뭐야? 이렇게 되면은 알렉스랑 같이 살게 되는 건가요? 아, 잘 됐네. 히로빈에게 새로운 따뜻한 집이 생겼습니다.